예, 스님. 그 스님 소개부터 일단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예. 예. 일청하는 우리 3.1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신 백용성 조사의 증손상자이며 석가산 대선사의 법을 전수받은 석청하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요즘 나라가 지금 좀 시끄럽고 한데요. 그 어떻게 지금 현 시국을 보고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 참담한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 청하가 정말 그 참담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이 현실을 볼 때 지금 오늘이 바로 8.15 광복절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꼭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파고다 공원에서 선열들의 흘린 피가 지금도 눈앞에 그려집니다. 산승은 독립운동 선구자이신 용성 조사의 증손상자로서 호국 불교의 이 승려로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세기에 그 오늘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가 태평양 전쟁에 희생된 그 선대 조상님들이 그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그 영령들을 33위가 오늘 대한민국에 모셔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그 33위의 영령을 봉안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빼앗기고 그 일본의 수탈에 그 만행을 겪으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고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72년 만에 이렇게 고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산승이 거기에 봉안 추모제에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 청화가 조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민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성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를 보듬고 모두가 선의 길로 바른 길로 인내하는 인내삽으로 살아가는 청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화가 오늘 이 자리에 3.1 독립운동의 그 발원지였던 이곳 파고다 공원에 와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연히 듣게 된 세속의 파란을 듣고 실상을 보고 듣고 한 결과 재차 이 산승이 확인도 하였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의 탈북민들로부터 그리고 애국 시민들로부터 국가 요직에 계시는 어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국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하였는가,
대체 교육자는 무엇을 하였고 정치인은 무엇을 하였는가? 당리 당략에 눈이 어둡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사익만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그리고 국가 전복을 위하는 그런 국가 전복을 깨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그 누구도 처벌을 하지 않고 서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 이 우리나라를 저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GDP 76불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16,000불의 시대에 살고 있게 한 그 초석을 놓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의 근면함과 그분의 성실함,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한 현 정부나 그런 세력들에 의해 이렇게 탄핵이 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산승이 우리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세계 여러 우방국에 청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르기까지 여러 우방국과 미국과 유엔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 경제 10대 강국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산승이 말 주변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얽매여 지금 목이 메입니다. 교육계 보십시오.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노동, 지금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린 세상, 반드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어른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좌경화되고 정치권으로 분리되고 여야 진보다 보수다, 이거 다 무엇입니까? 정치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한 교육계, 그렇습니다. 북에서 탈북한 그 고위급 하신 말씀이, 교육계 수십 년간 어린 새싹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하는 주범들이 바로 전교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 앞서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언론사 사장단 방북 이후 완전 좌경화됐다고 봅니다. 산승은 좌경이다, 좌경화다, 우경화다 모릅니다. 오로지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속에 들어와 보니 그것이 다 모두가 다 정치권에서 지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피 상피라 하였습니다. 개에게 코끼리 가죽을 씌운다고 해서 절대 코끼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승은 오늘 모두를 보듬고 간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남은 삶을 살고자 부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반드시 조국을 지키겠노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혹은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편향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불교, 가톨릭,
그 성인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모두가 자성이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갑시다. 저 허공계의 카메라는 편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자분이나 언론에서는 다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허공계의 카메라는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갑시다. 이것이 산승이 남은 삶을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길로 인내하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아닌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이 제자가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남기를 발언하면서 발언하고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신라시대 때 보면 우리가 세속오계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임전무태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계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산승은 이 조국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승려로서 성직자로서 서울의 병무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청하가 자원 입대하겠노라 하였더니 나이가 많다. 57년생 이전만 되고 57년생 이후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허나 산승도 나라에 충실하고 병역 의무를 충실히 마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이 부른다면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 사명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용성 조사의 맥을 이은 것은 우리 3.1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호국 물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부른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 몸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효행사상, 충효사상, 그리고 애국심과 도덕, 이것을 좀 우리 교육자분들이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여러분, 저는 바보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무지랭이가 나라 사랑하고 여러 많은 분들 사랑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은 바른 길로 인내하면서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되리라 생각하겠습니까? 모두를 보듬으며 가지만은 항상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모두가 우리 다웃게 살아갑시다. 너무 가슴이 아파 목이 메입니다. 지금 조국이 많이 위태롭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분열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여야 정치권 교육자 모두 타파하십시오. 지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이나 그 치하에서 고생한 선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광복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무지랭이가 한국에 청합니다. 첫째가 나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첫째,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바로 그 36년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오늘의 이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미개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노예국에서 탈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실상을 보십시오.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는데 그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체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는 동족입니다. 그런데 사람 인명을 갖다가 공개 청사를 시키는 그런 김일성 일가 노예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정신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념 다 버리십시오. 내 몸뚱아리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성이 광주로 해서 목포 담양으로 해서 다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쪽을 돌아보고 오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뇌되니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끼기에 우리 바보 되지 맙시다. 우리 효사상, 애국심, 우리나라를 76부류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가 되기까지 초석을 놓으신 분들 우리 폄하하지 맙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가르친 교훈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중국이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뜻을, 그 새마을 정신을 교재로 삼아서 지금 오늘의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력을 중국에서는 최우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지도자라고 인정하신 분, 중국에서도 인정하신 겁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이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하는 그 공산 세력. 저 북한 동포 사랑합니다. 다 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으로 지도체제 정권 하에서 그 부자 세습의 노예 정부라 하더라고요. 난 노예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목숨을 그렇게 총쏴 죽이고 인권 유린하고 오죽하면 그 목숨을 걸고 탈출한 국민들이 그 진실의 증언에 의해서 모든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수행자로서 모릅니다. 세속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결과 조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서 나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병사가 많으라는 뜻으로 소재 일상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